야,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존 디펜스입니다. 저번 생존 디펜스 영상이 노랫소리가 너무 크다는 분들이 많아서 노랫소리, 그러니까 게임 소리를 좀 줄이고 2인 플레이해서 재업로드 합니다. 자, 그럼 생존 디펜스 출발! 생존 모드 들어가고 노말 바로 갑니다. 노말 모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1캐 금캐 해주고요. 유공 바로 합니다. 유공 바로 해주고 여기서 금캐로 갈게요. 재윤이 골라서 오케이. 이 골드 상자 캐면은 금이 나와요. 그 금으로 돈을 번 금으로 건물을 지어서 막으면 됩니다. 이래다가 오케이 골드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나눠서 들어가요. 가난하긴 가난하네요. 이번 판도 카본링이 나왔으니까 이 위에다가 한번 지어볼게요. 골드 상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상자가 멀록이 나왔네. 오케이, 멀록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굿. 멀록 나온 거 되게 좋죠. 이 멀록이 굉장히 중요한 타워예요. 모든 이제 벽을 멀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멀록 스킬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보면은 마나 포인트 2당 데미지를 흡수하는 쉴드를 작동합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효율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체력 500이지만 마나 쉴드 때문에 체력 600의 효과를 보일 수 있죠. 올라갈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요걸로 일단은 버틸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1라운드는 뭐 멀록 있게 되면 무난하게 살겠죠. 1라운드는 위에서만 옵니다. 2라운드는 위아래 뭐. 다음 보자. 멀록 또 나왔네. 확인. 그리고 이거 지금 유공한 게 서로 같이 지금 편하거든요. 1라운드도 이렇게 경보가 발동하면 사망해서 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다행히 왼쪽 오른쪽에서 오지 않았네요. 양심적이게.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에서도 옵니다. 사망해서. 자 됐고 골드 상자 준비해놓고요. 115 돈. 오케이. 돈 떨어지는 것도 랜덤이더라고요. 금화가 하나 떨어질 때도 있고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막 랜덤이에요. 잠깐 이번에 일단 여기다 하나 지어볼까요? 레드타워 하급. 이러면 레드타워 쪽으로 모아줍니다. 왜냐면 레드타워는 움직일 수가 없는 타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타워로 모아주고 그리고 체력젠이 있는 타워입니다. 1초당 1.5초씩 증가시킵니다 라고 써있죠. 이번에 업그레이드 컨 좀 하긴 해야겠다. 아프거든요. 업그레이드 컨 좀 해줄게요. 업 큐 죠? 마나 좀 많이 달았어서. 자 2라운드 내려오는 거 좀 체력 좀 보고 있다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굳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겠네. 다음 라운드에 업그레이드 합시다. 마나 쉴드 켜놓긴 하고 체력이 다음에 돈이 얼마나 벌리려나? 아래 오는 거는 있는데 무난하게 막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왔잖아요. 다음부터는 왼쪽 그 다음엔 오른쪽 이렇게 같이 옵니다. 여기도 이따 마나 쉴드가 다 까지긴 까졌네요. 금부터 캐러 가죠. 이거 캐면 될 것 같고 멜릭 타워를 한 번에 지을 수도 있지만 타워 건설해서 올리는 게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타워 건설 좀 해줄게요.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마음 편하게 편할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놓고 보자. 하나 짓고 오케이. 이 상자는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바로 해주고 볼게요. 498 에드 타워 중급. 이번에 왼쪽에서 온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왼쪽에서 옵니다. 레드 타워가 솔직히 좀 아플 수가 있거든요. 물론 타워가 있긴 마법박스 상급 타워가 있긴 하지만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업그레이드 각 좀 볼게요. 살짝 안에다가 3라운드 시작합니다. 상급 그게 안 나오나?
만화 리젠타워가 좀 하나 나오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에이너는 웬만하면 가져가고 싶거든요. 블루타워가 나와야 되죠. 만화 리젠. 이번에 터지는 않겠네요. 마법박스 터지려나? 아래에서 위에서 다 오거든요. 위 아래 왼요? 다 오거든요. 안 터지면 다음 라운드에 터트리면 돼요. 위험경보 발령. 사방에서 오겠. 다행히 오른쪽에서는 안 오네요. 위아래만 오는 거라 괜찮고. 상급 잘 받았죠. 깨졌고요. 이거 돈 먹어서 적어줄게요. 1,000원 나왔죠. 800원 들어갔는데 1,000원 나온 겁니다. 확실히 깨트리는 게 이득이죠. 골드 상자 캐주고 레드타워 중급 상급 리너. 이번에는 저거 해주자. 금악 벌고 올라가서 타워 좀 지어줄게요. 사방에서 나온다는 거. 사방에서 나온다. 여기도 하나 지어볼래? 카본링. 나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이번에 막아야겠다. 그쵸? 다음에 합쳐줄게요. 요거는 어차피 한 라운드 정도는 그냥 몸방해도 괜찮아요. 배틀크루저 상급이. 한 라운드 정도 그냥 쓰도록 하고. 상급 배틀그레이드 상급. 네.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근데 문제는 얘인데 이 친구가 좀 레이너가 마음에 걸린. 아! 마나시드 해제해놓고 이따가 써야겠다. 어차피 지금 레드타워로 리젠이 되잖아요. 때문에 이거 좀 이용해줄게요. 저는 위에서 맞는 거는 그렇게 안 아팠죠? 이제 지금 써주고 캐릭터 다시 잡아놓고요. 하는 것 좀 볼게요. 다음 라운드에는 무조건 합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왼쪽 레드타워 3급. 살짝 이걸로 몸빵 해주신 거죠? 괜찮고. 오케이 다음 거 볼게요. 레이너 상급. 무조건 만화 리젠 타워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거보다. 그걸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아. 일단 골드 캐고요. 5라운드. 이번에도 내 방향에서 다 오거든요. 우리 일단 합치자. 체력이 적어서 일단 둘이 합쳐줄게요. 얘랑 얘랑 합치고. 집 레이너 매직 확인. 집 레이너 매직. 이제 이 레이너 상급 타워의 상위 버전이죠. 들어가고 여기 하나 넣고요. 카본링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합칠각을 살짝 보긴 해야겠다. 그쵸? 헬리콥터 중급. 얘도 업그레이드 해놓고 합칠각 좀 볼게요. 아 얘랑 얘랑 합쳐야겠다. 여기 배틀크루저 상급. 아 지금 합쳐줄까요? 합쳐주자. 파랑니 거 들어올 수 있게 보내고 요렇게 갈게요. 이따 피 달면은 그때 이거 써주면 될 것 같고. 상급 피 좀 보고 지나간 다음에 써줄게요. 위험경우 발생 이거 잘 피해야 됩니다. 힐 한번 하고 위로 피하고요. 이거 맞으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잘 나오고 살짝 다시 들어갈게요. 블루타워 상급 안 터졌고 좋아. 이렇게 아칸 타워가 나왔네요. 아칸은 매직 만화 회복이고 아칸은 체력 회복입니다. 체력 회복. 저는 일꾼 고용 바로 들어가고요. 일꾼 바로 일시켜줄게요. 일 바로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금 캐러 가야겠죠? 아래쪽으로. 제가 이거 캘게요. 그리고 배틀크루저 집 레이너. 이번에는 위에서만 오거든요. 위에서만 오기 때문에 위에만 잘 막을 생각하고 집 레이너 일로 가주죠. 칸을 다 한 칸으로 가자. 이제 지그재그로 안 하고 칸으로 갈게요. 한 칸으로 보내고. 돈 다 먹었나? 위로 올라오죠.
1100에다가 올리고 여기 보내고요. 오케이, 됐어. 지금 6라운드야. 돈 좀 모은 다음에 하자. 일단 킵합시다. 어차피 위에서만 오거든요 이번에. 모으고 좀 쓸게요. 딥레이너 같은 경우 이게 마나 시드가 마나 1당 4의 효율을 보입니다. 보면은 마나 포인트는 4 데미지로 하고 레이너 같은 경우는 3흡수를 해요. 그래서 2400 정도의 체력이 있는 거죠 거의. 라운드는 됐고 6라운드 이렇게 기본 대지 나왔고 바로 또 상자 캐러 가줄게요. 이 센터 쯤에 있으면 어디서 나오든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센터 쪽에 일단 나와주고요. 어디로 갈까? 상자가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리네. 이쪽에 나왔네요. 보이드 바로 캐주고 이번에 위아래 올라오죠. 위아래 왜 이게 이렇게 돼있지? 해봐. 고유대가 왜 이렇게 짜냐? 하긴 좀 짱긴 짠 것 같아요 이번판. 멀록 나왔다. 오케이 멀록 나왔고 멀록을 만나시위도 해주고 일로 보내죠. 위로 올려놔봐라. 아니라 얘랑 바꿔야겠다. 레이너는 맞아도 좀 안 아프거든요. 레이너랑 위치를 바꾸고 얘는 오케이 레이너 일단 여기다 이렇게 두죠. 오케이 오케이 어디다 둬도 상관없거든요.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냥. 레타워 상급 블루타워 상급 확인. 이번에 잠깐 여기 하나 지워볼래? 요거 하나 나왔고 요거 하나 더 지워주고 오케이 멀록 하나 더 나왔네요. 멀록을 만화 시드 한 다음에 일로 옮기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한 칸 휴먼 하급 이따가 휴먼 합칠 생각하고 이번에 뭐 괜찮죠? 아이템 또 고유드 캐주고요. 이번에 왼쪽에서 옵니다. 왼쪽에서 고유드 빨리 부셔라. 음악 챙기고 고유드 채우고 거의 다 했죠. 캐면 또 얘 좀 붙여줘야 되고 하나 붙여봐. 상자 나왔네. 상자 터뜨릴 겁니다. 놔두고 여기 하나 지어줘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나씩 해줘야겠다. 하나씩 해주고 일단 볼게요. 블루타워 하급 둘이 위치를 바꿔주려고 하시나? 바꿔놓자. 오케이. 여기로 바꿀게요. 골렘을 일로 바꾸자. 와이. 오케이. 그냥 놔두자. 확인. 560에다가 골드 캐고 있잖아 지금. 이거는 무조건 캐질 거고 그만 나왔고 확인. 골렘 일단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돈이 좀 나와라. 그만. 오케이 깨졌고 올라와 일로 한 번에다가 블루타워 상급 만화 회복 한번 찍어줄게요. 그리고 그만 챙기고요. 1920 해병 중급 먼저 이따 금 캡시다. 골드 상자 캐고 여기다가 업루트 얘 또 이쪽 끝에 보내주고 좀 잡아줘야겠죠? 레이너 올리고 이번에 왼쪽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오른쪽에서도 이제 올 거예요. 오른쪽도 막아줄 준비해야겠죠?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
얘랑 업그레이드만. 얘는 그냥 한 라운드 정도 쓰면 된다. 한 라운드 써도 돼요. 거의는 둘이 합쳐줄게요. 오케이, 진레이너 매직 나왔고, 진레이너는 끝으로 보내면 되죠. 마나실드 해놓고 2200원. 여기 하나 짓고 여기 하나 짓고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합쳐줄게요. 또 돈을 빨리빨리 쓰자. 여기서 합치면 안 돼. 여기다 합칠게요. 여기다 합쳐주고 올라와야지. 다카칸, 오케이. 다카칸 체력 회복 타워 잘 나왔어. 일 한번 해주고. 아칸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자이언트는 어차피 그냥 버팁니다. 체력이 기본적으로 좋아가지고 무난하게 버텨요. 한번 써주고 헤비에게다가 1200원. 오케이, 또 골드 캐러 갈게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체력 좀 확인해볼까? 아, 체력 괜찮죠? 그리고 이 주황버섯 같은 경우는 1초당 12씩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외벽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하나 타워 하나 지어주고 여기 하나 지어주고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합쳐줄게요. 또 풀피잖아 어차피. 거긴 이 합쳐주고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합쳐줘야겠다. 상급끼리 합칠 수 있죠. 주황버섯 매직. 오케이. 주황버섯 여기로 하나 보내고요. 하나 더. 오케이. 업그레이드. 예, 자이언트 상급으로 만들어 놓고 얘도 하나 업그레이드만 해줄게요. 근데 힐 좀 잘 써주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외벽이 부셔지진 않을 거예요. 얘만 봐도 지금 두 곳에서 막고 있지만 체력 400 만화를 만화가 400 이하까지 떨어지 400 이하까지 겨우 딱 떨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잘 피하고 10라운드 매 5라운드마다 이렇게 피하는 거 나옵니다. 그때 잘 피해야 돼요. 맞으면 죽습니다. 피하고 나오는 거 없는 거 같죠? 됐고. 아칸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칸이 좀 안 나오네. 이번에는 현재 라운드 골드 이따가 가면 되고, 일단은 먼저 골드 상자 캐주겠습니다. 이제 11라운드부터 골드 상자가 3개 나오기 때문에 좀 열심히 캐야 돼요. 골드를 골드 캐주고 그만 먹고 이거 캐고 자이언트 둘이 합칠 준비하자. 그만 먹고요. 올라가자. 일단 레드타워랑 자이언트랑 합칠 준비할게요. 레드 해주고 둘이 합치고요. 약한 나왔다. 오케이, 잘 나왔고 보내봐. 여기 하나 지어줄게요. 이렇게 멀록 나왔네요. 멀록 좋다. 이 레이너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마나실드 해주고 1번 레이너를 잠깐 빼서 일로 보낼게요. 이번에 맞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쉴드 한번 써주고 나무 통나무라 확인. 이쪽으로 한 칸 더 늘려줄게요. 한 칸 더 늘리자. 왼쪽으로 예, 레이너 올리고요. 요렇게 가지고 애들 보내고 가지고 요렇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한 칸 더 늘어나고 1번 1660원. 두 개 정도 매직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이네. 위에 거 깨고 아래 하나 더 있죠. 골드 상자
아랑이 아래 것까지 부신다고 하니까 저는 해고 상태 좀 볼게요. 그만 이따 먹었고요. 골드 채굴을 하니 멀었고 여기 하나 지어볼래? 요거랑 요거 이렇게 다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합칩시다. 그리고 애들 위치 좀 살짝 좀 바꿔줄게요. 네, 여기로 바꾸고요. 이거 살짝 일로 하나 보내고 아까 칸 있죠? 이쪽으로 하나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화급 네, 여기로 보내고 자이언트는 한 턴 정도는 그냥 써도 괜찮아요. 한 턴 쓰고 버리는 느낌으로 해도 되고 그냥 외벽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형보다 체력이 훨씬 월등히 높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체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써줘도 괜찮아요. 블루타워 상급 확인. 마법박스 하나 돈이 하나 더 나왔죠? 마법박스 하나 저보고 먹으라고 하시네요. 확인 업그레이드 해주고 나 둘이 합쳐줄게요. 레드타워 매직 체력젠 1초당 6씩 증가시킵니다. 둘 다 여기는 일단 두 개 나왔네. 하나 파랑이 드시게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카칸 체력상태 확인해보고 아래에 있는 자이언트는 확실히 아프죠. 이렇게 힐 한번 하고요. 만화 회복 한번 하죠. 올라와서 여기 상자 다 있거든요. 상자 캐러 갑시다. 한번 쓰고 안 캐져? 진? 나 이거 당연히 캐줄 알았는데 안 캐지고 있네. 이거 좀 옮기느라 못 봤거든요. 안 캐고 있어. 너무하잖아 저거. 아 근데 저거 먹을 수 있어요. 그 끝날 때 있죠. 끝날 때 먹을 수 있긴 하거든요. 나서 일단 만화실도 한번 해주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끝날 때 바로 이제 아이템이 뜨긴 뜨거든요. 그때 먹을 수가 있어요. 잠깐만 업그레이드 해놓고 봅시다. 근데 그게 바로 사라져요. 거의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이게 골드 상자 바로 사라지는데 그때 빨리 먹어야 돼요. 골드를 하나 먹었다. 하나 아이템 떨어지는 줄 몰랐어. 너무 빨라가지고 만화 회복 한번 하고 주황버섯 확인. 외벽에 있는 주황버섯은 이제 모르겠다. 슬슬 걷어들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은 안 오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서도 오겠다. 만화 한번 해주고 오케이. 여기도 일단 집 레이너로 바꿔주고 싶긴 한데요. 2,800원 저도 이쪽으로 한번 늘려보죠. 타워 좀 상자가 안 나오네. 올리고 다 여기 필요 없는 애들이네요. 이 카본링 있죠. 카본링을 안쪽으로 보내고 일단 금화를 먹어주겠습니다. 금화 먹어주고 이거 캐고요. 이거 합치고 합쳐야겠다. 그치 안쪽으로 일단 다 합쳐질 생각 할게요. 일단은 금화 챙기고 업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자이언트 일단 합칩시다. 자이언트 옷 합치고요. 이렇게 아칸 체력 회복. 네, 다크 아칸보다는 아무래도 저기 아칸이 더 좋습니다. 만화 회복으로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레인 하나 나왔네요. 이쪽에도 집레인 나왔나? 일단은 그러면은 슬라임 올리고 일단 외곽으로 모서리에 일단 집레이너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로 올리고요. 잠깐만 이거 뭐냐? 중급이야? 상급으로 빨리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빨리 이거 안쪽으로 가져와야겠다. 터질 거예요. 이거 마나쉴드 써주고 확인. 유형용 발령 잘 피해야겠죠? 이거 한번 써주고 이거 사방에서 오는 거는 뭐
어차피 외벽이 튼튼하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죠. 힐 한번 해줄게요. 자이언트 상급 터질 뻔했다. 슬라임 카본링 업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둘이 합쳐줍시다. 얘랑 자이언트랑 합쳐주고 딥레이너 더 넣었네. 딥레이너를 일로 보내줄게요. 그러면 딥레이너 여기로 보내고 상자 뒤에 밑에 저기 두 개 있네요. 아직 멀었고 저거는 그만 일단 더 킬게요. 그리고 마나시드 써주고 900원 타워 좀 더 짓고 오케이 멀록 나왔다. 오케이 멀록을 주황버섯 주황버섯 합치시면 되겠다. 살짝 이리로 보내고 저희가 한 칸씩 더 늘려도 되겠는데? 지금 보면은 지휘관 레이더 나왔네. 확인. 칸을 좀 더 늘리죠. 대기하고 있는 레이너들이 많아서 확실히 더 넓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딥레이너로 보내고 지휘관 레이너 하나 오고 여기로 보내고 일로 보내줄게요. 벽 다 채워놓고 살짝 얘네들 올려놓고요. 또 가고 마나 쉴드 한번 쓰고 마나 회복 한번 쓰고요. 영경 발령 이번에 잘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일단은 노란색 저거 한방 맞으면 죽기 때문에 굉장히 잘 피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됐다. 한번 더 오네. 확인. 이쪽으로 피할게요. 여기 사방에서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골드 체력 뭐 어떤 거 하든 상관없긴 하는데 돈이 지금 그렇게 부족하진 않잖아요. 생존자 체력으로 갈게요. 생존자 한방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합시다. 그리고 골드 상자 여기 있네요. 저쪽으로 가도록 하고 벽은 괜찮은데 지금 한 좀 아쉬운 게 아칸 이런 애들이 체력이 좀 일단 다카칸 하나 내려야겠다. 다카칸 하나 내리고 부실해 지금. 다카칸이랑 아칸 같은 게 부실해. 다른 것보다는 저기가 제일 부실해. 다카칸이 부실합니다. 다카칸이 하나 일단 채워놓고 상태 좀 볼게요. 일단 합쳐줬죠. 올린 다음에 합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지어주고 오케이 이 합치고요. 애도 합치고 아이고 잠깐만 업그레이드 해놓은 다음에 합쳐야지. 합쳐주고 주황버섯 저도 주황버섯 나왔네요. 주황버섯 그냥 합쳐줄게요. 외벽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굳이 뭐 람 내었다. 람 레어급. 람 레어급 이제 체력 회복이 있습니다. 1초당 12씩 레드타워 레어급이죠. 미연경우 발령 사방에서 한 번씩 오는 거고 마나실드 한번 써줄게요. 짐레이너 매직 왼쪽으로 좀 넓히긴 넓혀야겠다. 너무 위아래만 좀 긴 느낌이야. 살짝 그냥 골드 캡시다. 그리고 캐면서 하나 한 대 치고 한 대 또 때리고 하나 짓고 한 대 때리고 요거 요렇게 해줄게요. 상자 하나 나왔네. 상자 일단 업그레이드 해놓고 골드 덕 해줄게요. 상자 그만 떨어지는 거 다 먹어야겠죠. 카본링 일로 보내주고요. 와 챙겨봐. 하나 더 짓고 이렇게 상자 두 개 확인. 상자 올리고 일단은 이거 레이너 일단 안쪽으로 들여 보내줄게요. 레이너 일단 안쪽으로 들여 보내고 카본링이랑 합쳐주자. 이거 상자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위 아래 벽 있는 것들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짐 레이너 하나 나왔네요. 확인. 짐 레이너 마나 쉴드 쓴 다음에 한 칸 더 올릴 준비 해야겠다. 그치? 왼쪽으로 넓힐 준비 하자. 이거
블루 타워. 내 레드 타워지. 확인. 레이너에다가 집 레이너. 이 집 레이너 들고 상자는 하나 깨졌죠? 어차피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드시라고 하고 올라오고 좀 볼게요. 3,000원에다가 하나 챙기고 일로 좀 보낼게요. 업로이트 해서 네, 살짝 해서 보내도록 하고 집 레이너 일로 오고 확장합니다. 그리고 골드 캐주도록 하고요. 예, 여기 보내고 됐지. 아칸의 배치를 그럼 좀 이제 좀 퍼트려서 해줘야 돼. 살짝 일로 보내고요. 각칸 일로 오고 아칸이 너무 적긴 하죠 지금. 자, 이제부터 나오겠지 뭐. 터지는 거 감사하고 확인.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합쳐줄게요. 아직 근데 터질 타이밍이 아니야. 다음에 터져요. 아직까지는 안 터져요. 업그레이드 상자 하나 터뜨리겠다. 그치? 멀록 하나 나왔고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거 좀 회수해주자. 1번 올린 다음에 합쳐줄게요. 합쳐주도록 하고 블루타워 매직 두 개 있잖아요. 이미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블루타워 합쳐주겠습니다. 초록버섯 레어 확인. 좋은 체력 제니 있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그냥 무난한 친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로 와서 골드 먹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좀 하고요. 인레인 상급 외벽을 더 짓자. 얼룩 하나 더 나왔고 확인. 이거 좀 캐주고요. 초록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외벽으로 쓰진 않고 약간 좀 두 번째 벽으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본 체력 젠이 있기 때문에 체력도 높고. 하나 골드 캐주고 14번 이제 사방에서 오지 이번에 확인. 애들 상태 좀 확인해 줍니다. 지금 다시 올리고 업그레이드 여기 하나 짚고 상자 터트릴 거고 확인. 여기 하나 짚고요 합쳐줄게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리포지드냐고요? 아 리포지드 아닙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네. 집중하느라 에이간 레이너에다가 레이너 상급 위치 바꿔주자. 레이너가 외곽에 있는 게 더 좋죠. 보내고 정리 좀 해줄게요. 루트 아칸이 좀 모이긴 해야 되는데 영역은 충분히 넓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그치? 유형명호 발령 만화 회복 한번 할게요. 마린 다음 합칠까요? 그러죠. 어떻게 집레이너급으로 바꾸자. 집레이너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집레이너급으로 바꿔서 와봐야겠다. 들어가고 헬리콥터 중급 크기는 충분하니까 안쪽을 조금 더 보강해주는 느낌으로 갈게요. 돈도 지금 되게 많죠? 체력 회복 만화 회복 한번 해주고 사망해서 올 거다. 다음에 확인. 아칸 타워를 좀 더 보강해야 돼요. 다른 타워보다 아니야 다 보신다. 돈 털어라 확인. 나는 여기서 내꺼 요거랑 요거지 둘이 합쳐주고 블루타워 하나 더 확인.
업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합쳐줄게요. 계속 매직으로 다 노려봅시다. 얘랑 얘랑 합치고 블루타워 하나 더 나왔네. 합쳐줄게요 블루타워. 합치도록 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놓고 생각하자. 일단은 만화 회복 한번 해주고 이쪽 지휘관 레이너, 지휘관 레이너로 일단 모퉁이를 다 만들어주는 게 좋긴 하겠죠. 위험 경보 발령, 대형 위험 경보 이거 잘 피해야 됩니다. 살짝 아래로 오고요. 일로 살짝 위로 올라가고 자. 여기 하나 지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더한 다음에 합쳐줄게요. 또 얘랑 얘랑 합치고 에디터 이번에 생명체 체력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고요. 에디터 저 두 개 있잖아요. 하나 합쳐야겠다. 네, 왼쪽에 있는 거 제가 부실게요. 하나 부신 다음에 하면 되니까. 람 어차피 람이 있죠. 그러면 레드타워 합치고 골드 상자 오케이. 그마 챙긴 다음에 21라운드지 지금. 이제 30라운드까지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지금부터 굉장히 아프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파요. 자, 레벨업 해주고 얘랑 얘랑 합치고요. 돈 털어. 다카카 아니라 확인. 상자, 상자는 이제 그냥 합쳐줄게요. 그렇게 같이 외곽에 지은 상자는 그냥 둬도 되겠죠? 그런 거 아니건 합쳐줘. 그치? 얘랑 얘랑 합치고 아프다 이렇게 합쳐주고요. 오케이 터질 거고 마나 쉴드를 한 지금쯤 한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서 금 먹고요. 체력 끝이지. 어미 체력 회복 좀 해주고 외곽에 있죠. 요거를 요걸로 바꿔줄게요. 지휘관 레이너로 바꿔줍니다. 짐 레이너 매직, 짐 레이너 매직으로 다 바꿔줄게요. 최대한 외곽에 있는 타워들 입벽을 다 짐 레이너 매직으로 바꿔주자. 오케이, 잠깐만 왜 일로 됐지? 넣어놓고 짐 레이너 가고 금 캐고 있어라. 아래쪽 거 금 캐주고 아래 넣고 이렇게 오케이. 이제 터널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일 다 떠있지? 레이너 상급 해주고 그만 챙긴 다음에 돈 털게요. 2,000원에다가 여기 하나 넣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또 합칩시다. 레이너 하나 더 나왔고 확인. 상자 버릴 거고 하나 더 짓고요. 그래 합쳐줄게요. 달팽이는 클릭이 잘했네. 합쳐주고 아칸 나왔다. 오케이 아칸 잘 나왔죠. 아칸 마나 쉴드 해놓고 딱 아칸 위치 좀 바꿔줄게요. 이따가 마나 회복 지금 한번 써주면 되고 외벽이 짐 레이너급으로 만약에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되게 탄탄해요. 짐 레이너급으로 다 바뀌면 미리 한번 바꿔주자. 예. 여기로 하나 넣어줘. 짐 레이너를 올려주고요. 안쪽에 있는 이거 레이너들도 합쳐줄게요. 뭐 더 이렇게 있을 필요 없지. 아칸 나왔고 확인. 다카카 아니라 너무 잘 나왔네.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지어줘. 막 지어요 막. 빨리 돈 털어야 돼. 업그레이드 두 개 합쳐줄 생각하고 얘랑 합치고 얘랑 합치고요. 블루타워 매직
블루타워 매직이 이렇게 외곽에 있다. 살리려면은 일단은 레이너를 하나 보내고 아카한 타워가 있잖아요. 힐에서 살려야겠다. 그치? 힐에서 살려야겠다. 블루타워 매직? 블루타워 하나밖에 없는데? 얘랑 얘랑 일단 합치고 다음부터 일로 오고. 오케이, 아칸타워 많다. 블루타워 하고 일단 올리고 마나쉴드랑 그거 잘 쓸 생각 할게요. 두 개 합쳐줘. 올리고 딥레이너 스키 쓰고 마나쉴드 한번 잘 쓰고요. 마나 잘 채워주고 힐 한번 잘 할게요. 아, 푸빈 저건 터졌다. 터지겠다. 어쩔 수 없겠다. 저거 터지겠다. 너무 아픈데? 안 되겠다. 못 버티겠다. 힐 한번 해주고 안으로 들어와 해봐. 외곽에 지면 안 되겠구만. 확인. 그만 될 거 아니고 램 있는 게 블루타워 매직. 그건 블루타워 매직이 내 거 아닌데? 잠깐만, 초록버섯 다카칸도 좀 합쳐야 되나? 다카칸도 아니다. 일단 얘 좀 빔레이드 좀 바꾸자. 빔레이너만 살짝 바꿔줄게요. 하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합쳐주자. 이상한 걸 바꿨나 얘가? 잠깐만. 에드타워 매직 레이너를 올려서 일단 외벽을 하나 세워주자. 이쪽으로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하나 더 볼게요. 합쳐주자. 또 얘랑 얘랑 합치고 집 레이너 하나 더 나왔고 확인 중앙버섯 여기로 이거 하나 보낼게요. 중앙버섯 일로 하나 오고 제 캐릭터는 오케이. 여기서 힐만 좀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범위 완화해보기 딱 해주고 범위 완화해보기만 잘할게요. 여기서 범위 완화해보기 한번 해주고요. 이 레드타워 터지진 않을 겁니다. 저 레드타워를 나와서 매직타워를 하나 노려주고 싶긴 한데 매직이래. 레어타워를 하나 노리고 싶긴 한데 어? 아래 있던 집레는 왜 죽었지? 골드 괜찮고 가보자. 실드가 깨졌나봐요. 상자에다가 여기 집레이너 보내자. 얘랑 바꿔주고 위에 상자 다 있죠? 돈 거의 다 털었거든요? 이게 뭐 털었어. 위쪽은 일단 다 집레이너지.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거 뭐야? 오른쪽이랑 아래쪽 집레이너로 바꾸는 겁니다. 확인. 너 들어와라. 회장에 들어오고 레이너 일단 일로 오고 골드 일단 다 먹어줄게요. 다 먹어주고 4253 이거 제 거죠. 슬라임 확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우리 합치도록 하고 레드타워 합치면 되겠죠? 바로 레드타워 합치고 해머 상사 체력이 굉장히 높은 친구가 나오네요. 확인. 들어 알아 일단 각 끝에는 다 지금 지휘관 레이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티죠? 지휘관 레이너 같은 경우 되게 안 아파요. 맞아도 위험경보 발령 나 잘 피하고요. 위로 이거 맞으면 죽어요. 일로 빠지고 사방에서 오네. 사방에서 일로 빠지고 잘 보고 피합시다. 아래 내려오고 일 한 번씩 해주면 좋겠죠. 일로 피해야겠다. 사방에서 오네. 사방에서 우마 하나 먹어주고요. 이번에
현재 라운드 골드 배 생존자 체력 업그레이드 한번 해줄게요. 골드 이거 캐도록 하고 이쪽에 일단 여기 넣어주자. 해머 상사 힐 한번 돌리고요. 마나 쉴드도 한번 써주고 그만 먹어줄게요. 좀 지어주고 멀록 나왔고 업그레이드 다 해주자. 둘이 합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주황버섯 저 주황버섯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이거 빼놓고 봐봐 주황버섯 합쳐줄게요.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둘이 합치고 26라운드 이제부터는 다른 애가 나옵니다. 람 하나 더 나왔네. 램 합치게요. 램 하나 나와가지고 램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램을 센터로 보내주죠. 다음에 여기 하나 넣고 이건 업그레이드 바로 합칠 준비하자. 영경 발령 잘 피하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도 이거 합쳐지나? 이거? 안 합쳐지는 것 같지? 이따가 내려 해놔야지 합쳐지겠네. 만화 회복 한번 하고 이리로 보내자. 얘랑 합치고 병머스는 됐고 300원 좀 좋게 할게요. 램 어디 갈 데가 없네. 레이더 상급 지금부터 되니 되게 쌓일 수밖에 없죠. 바빠서 그래.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램이 두 개 있잖아요 파랑님이. 그래서 램 두 개 합쳐서 상급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램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지금. 엔터에 그럼 램 보내고 오케이. 말퓨리온 포당 57 HP를 회복합니다. 외곽에 두면 되겠죠 저런 타워들은.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주황버섯 합쳐주자. 바로 합치고 이렇게 노바나네 레이너. 아 오케이 오케이 얘랑 얘랑 합칠게요. 블루타워 확인. 이거 스킬 쓰면은 얘네 죽거든요. 스킬 쓰면은 애들 죽어요. 데미지 덜 들어오죠. 되게 좋습니다 이거. 힐 한번 해주고 만화 회복제 한번 해줄게요. 주위에 만화 회복제. 그리고 아비타 까지 나왔잖아요. 아비타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영웅을 이렇게 리콜로 끌어올 수 있어요. 티리엘 레전드급 결계 2000 주의 범위를 시에 무적으로 만든 결계 생각입니다. 지속 60초 쿨다운 180초 미쳤는데? 이거 영웅도 되나? 생존자도 되나? 생존자도 되면은 이거 생존자도 되면은 나중에 맨 마지막 웨이브는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사기 스킬인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일단 해봐야겠다 마지막에. 28라운드죠 거긴. 더 지어 막 지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시간이 없다. 돈을 거의 못 쓰잖아요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써줄게요 얘들. 합치고 다카칸 하나 더 남았다. 솔직히 다카칸도 이제 합쳐줘야 돼. 하나는 하나 두 개는 좀 합쳐도 돼요. 다카칸 이미 많거든요. 블루타워 매직 하나 넣고 블루타워 합쳐주고 여기 있는 거 이거 합쳐줄게요. 아비터 나왔네. 아비터 그냥 합쳐줄게요. 램 하나 더 나왔다. 램은 그냥 가져가야 되고 아비터는 합쳐줍시다. 3으로 나왔다. 이 친구가 3으로 쓰잖아요. 그걸로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버그거든요 지금.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요한나 레전드 나오죠. 여기 범위를 쓰세요.
아, 볼게요. 뭐야 이거? 사방에 밑에 뭐야 이거? 요한나가 적을 심판합니다. 사용범위 750 쿨타임. 뭐지 이게? 아, 이거 죽이는 거구나. 이게 유닛 죽이는 거구나. 확인. 그리고 요한나 체력 3만이에요. 3만. 미쳤네. 요한나. 요한나 일단은 여기다 놔주자. 일 한번 하고. 어, 야, 근데 없어졌어 내 거. 3으로 3으로 있다. 어? 내 3으로가 사라졌어. 제가 잘못 합쳤나 본데? 3으로가 사라졌어요. 어? 되게? 잘못 합쳤나 봐. 3으로 내 3으로 메인 3으로가 사라졌어. 메인 3으로 사라졌네. 이거 피 좀 채워야겠다. 3으로 피 1. 3으로 피가 없었네. 가고. 3으로 같은 경우는 근데 몸빵용 유닛이거든요? 원래? 그냥 그 분신해가지고 원래 몸빵으로 쓰는 건데 그렇게 지금 버그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려고 지금 합친 거예요. 자, 악한 매직 나왔고 이거 사방에서 나오겠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자. 업그레이드 해주고 둘이 합칠게요. 레드타워 매직 커지겠다. 하지만 심판이 있다면 이게 다르겠죠? 광. 심판. 네, 마지막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나 회복하고 요거 발사 한번. 아프긴 아프거든. 힐 한번 해주자. 레드타워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엔 결계 쓰자고 하시네요. 오케이. 트리아의 스킬 레전드 스킬. 이거 아줌보다 45초간 피드에 블랙홀이 생깁니다. 이건 뭐지? 블랙홀 쓰면은 애들이 빨려 들어가나? 아, 애들이 빨려 들어가나 본데?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때 있잖아요. 그냥 이제 지금 마지막인가? 아직 아닌가? 나 업그레이드 해라. 라스트죠. 라스트 때 그냥 타워를 막 지어놓으세요. 사방에다가. 어차피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돈을 그냥 다 쓰세요. 이렇게. 돈을 다 써요 그냥. 사방에다 그냥 타워를 지어놓고 3,100원 다 지어줍니다. 문방으로 쓰는 거예요. 또 가고 2,600원에다가 중간중간 뭐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겠죠. 요런 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다 해주고 마나실드 좀 써줄게요. 일단 얘가 문방이 제일 좋기 때문에 얘 업그레이드 메인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더 넣고 오케이. 할 거 다 있다. 다 썼고 올라가자. 올라가고 크리스탈 이거 내 거 아니고 확인. 여기 있을게요. 제이나. 오, 제이나 유니크. 1초당 만화를 회복하고 초당 1회 만화를 회복하고 만화 포인트 6당 돼. 쉴드를 발동합니다. 되게 좋네 제이나도. 만화 쉴드 좀 잘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거 한번 써주고 터졌다. 일단 무적이 아 미친 무적이 아 시야를 너무 많이 가려. 시야를 너무 많이 가려요. 아 근데 무적이라서 어차피 안 피해도 괜찮나? 무적 있네 그냥. 무적이라서 그냥 안 피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무적이라 써있잖아요. 안 죽을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피합시다. 이 게임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피할게요. 안 죽는 것 같네요 딱 봐도. 무적 있는 동안 오케이. 안 죽네. 좋아요. 스킬 코드 노말 라인도 클리어했습니다. 야 진짜 역대급이네. 무적 진짜 핵삭이다. 지금 보면 여기 무적 이펙트 보이죠? 승리. 생존 이펙트 승리. 이거 영상 올렸었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해서 다시 재업로드 한 겁니다.